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앞머리가 왜 이래? 자, 오늘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 했던 데일리룩 후드티 편을 1년 만에 두 번째 편으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정말 후드티 덕후거든요. 오늘도 이제 제가 요즘 자주 입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다섯 가지의 후드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후드티인데요. 아, 이건 후드 집업이긴 한데, 제가 첫 후드티를 입고 그걸 정말 잘 입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후드 집업으로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후드 집업은 되게 좋은 게 후드티랑은 다르게 이렇게 열고 입을 수도 있고 겹겹이 입어도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저는 요즘은 후드 집업을 많이 입어요. 이렇게 입고 색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잘 빠졌기 때문에 겨울 돼서도 코트 안에 입어주기에도 좋고, 제가 또 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브랜드 로고가 정말 심플하게 하나 딱 박혀있고 별 다른 디자인도 없어요. 별 다른 디자인은 없는데 이렇게 모자에 보면 또 척이라고 브랜드명이 한 번 더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 보여요. 일단은 사이즈 자체는 일단 팔만 봐도 이렇게 되게 박시해요. 저는 이런 박시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엉덩이도 덮어주는 기장이고요. 이 제품 아무쪼록 요즘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이 제품을 입은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올렸었는데, 학교에서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되게 많이 입어요. 이게 크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되게 체형도 보정이 되고 이게 되게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후드티 보여드릴게요. 짠! 이번에는 조금 블랙 컬러의 후드티를 입어봤는데요. 블랙을 입으니까 약간 뭔가 되게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조금 박시한 핏이고요. 이건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우선 후드티에도 이렇게 문이라고 로고가 있고 이렇게 달 모양. 손목에도 너무 귀엽죠?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핏이 되게 예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부해 보이지 않게 이게 딱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절개가 돼 있어서 딱 일자로 툭툭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요. 안에 저는 주머니도 놀랐던 게 이렇게 큰 주머니가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작은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귀엽죠? 요게 이렇게 작은 주머니 밝게 돌아와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후드티를 입을 때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모자에도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자주 입습니다. 후드티는 굉장히 편한 코디를 할 때만 입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막 브랜드 후드티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의 후드티이기 때문에 되게 사복 같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뭐 청바지에 입을 때도 많고 되게 그렇게 편하게만은 안 입어도 되는 그런 후드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겠죠? 이거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첫 후드집업이랑 이 제품은 기모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핏도 마음에 들고 감성적인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자,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짠! 이 제품은 후드티는 아니지만 제가 SNS에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큰맘 먹고 구매를 했어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되게 옛날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약간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고 구미에는 매장도 없었는데 대구에 간 김에 매장이 있어서 정말 큰맘 먹고 샀던 후드티입니다.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얼굴 쪽이랑 목에 이렇게 살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쏙 잡아주는 거. 그래서 무스탕 같은 것도 자주 입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편하게 입으면서도 디자인도 놓치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냥 심플하면서도 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게 저는 대구 동성로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는 아마 스몰일 텐데 이게 저는 여자 핏으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남녀 공용 스몰을 구매를 했어요. 저처럼 박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녀 공용 제품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곰돌이 같은 이렇게 양털 재질의 후드티인데요. 정말 정말 자주 입고 인스타에도 자주 업로드를 했던 제품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 바깥만 양털인 게 아니라 안까지 양털 재질로 돼 있고요. 다 양털이에요. 모자도 이렇게 막 다. 우선은 이게 조금 남녀 공용이라서 약간 박시한 핏이 나오고 우선 지금 이거 입은 지 1분도 안 됐는데 되게 더워요. 진짜 후끈후끈해. 그래서 겨울에 되게 좋고 일단 모자도 이렇게 막 양털로 돼 있고 크다 보니까는 꽉 끼는 게 아니라 되게 널널해서 뭐라 해야 되지? 뭐든지 크게 하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고 예. 대 줄이 있어요. 요것을 이렇게 쭉 당기면은 이렇게 딱 맞게끔 이렇게 딱 핏이 되고 이거를 쭉 늘려서 입으면은 완전 박시하게 이렇게 엉덩이까지 덮이는 기장으로. 그래서 요 끈은 그냥 힘 주지 말고 요렇게 묶어서 안쪽으로 정리만 해두면 돼요. 제가 두 번째로 애정하는 컬러예요. 아이보리 컬러인데 요 컬러도 요렇게 아이 컬러에 일단 브라운 패치가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죠? 이렇게 커플로 입어도 너무 예뻐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요즘 같은 날씨는 막 패딩을 입기에도 좀 애매하고 코트를 입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단독으로 많이 입거든요. 이제 그 다음 제품 한 제품이 남았는데요. 요 제품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컬러예요. 요 제품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초점! 초점! 자, 요렇게 팜 스튜디오 93 스튜디오 이렇게 딱 숫자 93 이렇게 있고요. 베이지 컬러에 그린 컬러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기모 재질입니다. 저한테는 박시하네요. 이렇게 엉덩이까지 덮고요. 컬러가 되게 예쁘죠? 정말 많은 고민 하다가 이런 컬러의 후드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모자도 되게 널널하게 여유 있는 모자 크기고요. 아! 색부터 되게 감성적이지 않나요? 그 감성적이라는 게 정말 그 감성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후드티는 정말 편하게만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편한 의도로만 입었어서 되게 그냥 운동하는 가려고 할 때 아니면 정말 편하게 어디 나갈 때만 이렇게 입었는데 요즘은 이런 후드티나 아까 어썸 유닛의 후드티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럴 용도로만 안 입을 수 있게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빠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저는 이래서 가을이랑 겨울이 좋아요. 후드티를 마음껏 입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되게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 새로운 브랜드랑 저도 처음 알게 된 브랜드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